안녕하세요, 기타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니안 스케일에 대해서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스케일을 떠올리시면 보통 많이 펜타토닉 스케일을 많이 떠올리시는데요, 오늘은 펜타토닉 스케일을 연습해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스케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이오니안 스케일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아이오니안 스케일은 이름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스케일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오니안 스케일은 쉽게 얘기하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 아이오니안 스케일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그냥 쳐주시면 C 아이오니안 스케일입니다. 그러면 옆으로 이동해서 D 플랫 아이오니안 스케일을 한번 연주해 봅시다. 역시나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생각하고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오니안 스케일도 역시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생각하고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2플랫 아이오니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아이오니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 마찬가지입니다. Ionian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제 이름이 생소해서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Ionian 스케일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에서 시작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D 아이오니안, 그리고 E에서 시작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E 아이오니안 스케일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이해하기 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니까 아이오니안 스케일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리안 스케일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안 스케일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런 스케일입니다.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가 도리안 스케일입니다. 그 다음이 프리지안이라고 하는데 프리지안 역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가 프리지안이고, 그 다음에 리디안, 믹솔리디안, 에이올리안, 로크리안 역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스케일입니다. 알고 계시지만 이제 이름을 뭐 아이오니안, 도리안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게 뭐지 싶은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스케일이니까 다음 영상에서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배웠던 아이오니안 스케일을 C 키에부터 B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연습해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아이오니안 스케일은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생각하시고 연주를 해주시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은 아이오니안 스케일에 대해서 함께 연습해 보았습니다. 그럼 연습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